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빛을 전하는 히포라이트 박팀장 백사원입니다. 왜 야외에 나왔냐면요, 오늘 소개할 제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 DEY05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상주에서 많이 쓰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뒤편으로 보이시는 이 초록색 컨테이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무엇이죠? 예, 이 컨테이너는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용 컨테이너입니다. 식물 공장이요? 식물을 밭이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키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해온 농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자연 환경의 변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호흡, 가뭄, 병충해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황사 등 수많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농사가 방해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로부터 농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외부 환경, 계절, 자연 재해로부터 벗어나 식물을 계획 생산할 수 있겠네요. 저희 히포는 조명 회사로서 식물 성장용 조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마트팜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등기구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제품을 열어볼게요. 제품 열어봤는데요. 본품과 브라켓, 그리고 LP단자, 앙카볼트와 고정 나사가 있는데요. 앙카볼트 어디다 사용한다 그랬죠? 시멘트 벽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DET050 제품과 형태는 동일하고요. 집안 조명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사용법 또한 일반 등기구와 동일하고요. 브라켓을 장착하고 걸착해 주시면 끝입니다. 제품이 가벼운데 제품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1g 나오네요. 정말 가볍네요. 지진이 났을 때 이런 가벼운 등기구를 사용해야 천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피해가 최소화로 되겠죠? 이 제품 또한 몸체가 PC로 되어 있어서 내열성이 높고 오일, 산성, 알코올 등에도 강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전압이 강해서 감전 위험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제품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1200이고요. 폭은 80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럼 백사원님, 이 제품은 몇 와트 제품이죠? 네, 50와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DET050과 동일합니다. 다만 빛의 파장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파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박스를 잠깐 살펴볼게요. 저희 박스를 살펴보면요, 타사 제품 식물 성장용과 비교가 되어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온 제품들은요, 이렇게 정육점처럼 빨갛거나 보라색이거나 파란색 파장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다소 불편한 감을 호소하셨죠. 그렇지만 저희 히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빛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빛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DEY050 제품은 3500K 제품이고요. 전체의 파장대역을 사용하여 자연 스펙트럼과 유사하며 극단적인 핑크가 아닌 자연스러운 빛을 냅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과 색상도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청색광과 적색광을 통해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성장용 조명을 켜면 정육점처럼 빨간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러나 히포 DEY050 제품은 색상이 자연스러워 눈에도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화원 뭐 이런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을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빛이 자주 들지 않아 식물이 웃자라거나 시들거리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식물은 인간의 눈보다 빛의 색에 민감합니다. 식물 성장 LED 등기구의 스펙트럼은 일반 조명에 비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청색, 적색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이 약한 실내에서도 1년 내내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이 식물 재배에 맞게 조정되었으므로 일반 가정용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 성장용 LED DEY050 제품을 열어보았습니다. 식물 성장용 LED와 더불어 식물 성장 컨테이너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